미국 주요 IT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 등 구조 조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CEO들의 연봉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구글 알파벳의 최고 경영자인 순다르 피차이가 지난해 2억 2,600만 달러, 한화로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수령했습니다. 피차이는 기본급여 27억 원에 주식 보너스 2,904억 원을 더해 이러한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알파벳 직원들의 평균 연봉과 비교하면 무려 800배 이상 차이 나는 금액입니다. 알파벳은 지난 1월부터 구조 조정을 위해 전 세계 직원의 6%에 해당하는 12,000여 개의 일자리를 줄이기 시작했는데요. 피차이는 이전에도 약 3,800억 원의 연봉을 챙기는 등 구글 직원들 사이에 해고 칼바람이 부는 와중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